이거는 원래 이제 내가 사주기도 했고 했는데. 카드 안 쓰니까. 아, 카드 쓰면 다 빚이. 애견 같은데. 안녕하세요. 하이. 너무 편하지? 난 이혼 것도 안 만들려고. 난 그때 되게 이혼 것 만들어가지고 울진에 써대고 갔는데. 엄마도 사야지. 그렇잖아요. 구색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. 우리 남편은 그렇게 밥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뭐 다 썼지. 500원만 달라니까 잔소리를 넣는 돈 얼마. 그러니까 벌써 다 썼냐. 그래 내 돈 쓰는 거라고 내가 살림살이 샀지. 줬는데도 근데 이거한테 5,000원 줬나? 근데도 살 게 너무 많아요. 다 썼어요? 다 썼어.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상 저 스코에 뭐 가서 벌써 뭐 한 3,000원 썼는데 살 게 너무 많아. 이케아 그렇게 잘하고 거기까지 못 가요. 아니 그렇게까지 살 건 없고 그냥 도마 뭐 이런 거 자잘한 거 그릇, 받침 네, 그릇은 다 갖고 왔어요. 그릇도 갖고 왔어요? 코를 다 갖고 왔죠. 한국에서 다 사놨다니까 내가. 뭐해? 야, 일단 두 개씩 갖고 왔지. 더 갖고 와야 돼. 난 이제 한국에서 사려고 했는데 롯데마트 다니니까 세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. 그 그릇 영국 그릇 甜品落不少 뭐 또 사기 아깝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저기 공항용 기내용 거기다가 그냥 그릇만 딱 담아가지고 싹 갖고 왔지. 깨진 거 없어요? 안 깨지. 잘 안 깨지. 그냥 이렇게 몽테고리 해서 접시는 접시대로 그냥 그 뽁뽁이 한 거 싸고 이거 한 거 싸고 한다. 그래서 캐리어로 그냥 들고 탔더니 안 깨져. 코레일은 진짜 잘 안 깨져. 사놨다니까. 그럼요. 우리는 이제 아까 건조기까지 샀었잖니. 빨래 건조기. 한국은 빨래가 안 나가요. 여기는 계속 더 여름도 금방 가잖아. 겨울, 가을, 봄, 장마잖아 이제. 그래갖고 있지. 우리 남편까지 오니까 빨래가 집도 좁지. 베란다는 막 옷걸이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옷 걸어놨거든요.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롯데 홈쇼핑을 보면서 50만 원에 세일을 했다고 독일 거. 원래 한국 거는 한 150 하거든요. 얼른 샀지. 잘 돼. 그냥 수건 돌리면 그건 신식이라 그렇게까지 막 뜨겁게 안 되고 딱 좋아. 1시간 20분 돌리면 옷도 괜찮더라고. 똑같아. 전기세가 안 나와. 안 나와. 하루 몇천 원 더 나오는 것 같아. 물론 난 무조건 질르는 스타일을 샀는데 독일 건데 전기료가 안 나오더라고. 옛날에도 내가 한 2만 원씩 냈는데 그 하루에 한 마늘 좀 두 번씩 돌리고 해도 그래도 2만 원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. 다 사놨다. 애들 이제 내가 해보니까 빨래가 안 말르고 집은 좋은데 건조기 넣을 수도 없고 베란다에 넣으면 아예 안 말라요. 가을이나 이럴 때나 말르지.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 1학기 했잖아요. 빨리빨리 졸업하라고. 우리 영준이 이제 2학년이야. 2학년 된 거? 네. 우성 씨 1년을 놀아가지고.
말샤관 여기 학년 또 따로 되니까요. 그렇죠. 영주가 9 5년생인가? 그러게야? 뭐야? 그럼 뭐? 9 7인가? 2월까지였거든요, 5, 6월.
2월까지 있다고 그래도 어쨌든 잘했어. 아, 그러니까. 선생님 안 잤어요? 중고반? 또 중고반? 엄청 많이 맛있어. 어, 그러니까 너무 많더라. 뭐 있어요? 아니, 없어. 아니, 나는 살게 있으면 보겠는데, 나는 더 이상 사고 싶지 않아. 이 정도면 안 막힌 거지 뭐. 5시 14분 이제부터 안 막혀. 거의 다 와가지 않아요? 이제 다 와가. 조금 지나고 나면은 처형.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형, 여기서는 이제 짱해서 다 와. 그래도 우리가 거기 나올 때 아무튼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야. 그렇죠. 대기한 거 있는지 안 보이니까. 그러니까. 없는데 자꾸 권사님이 있다 그러지. 어디지? 이제 알겠죠, 그죠? 그리고 거기 가까우니까 한 발이 하러 가는 거야. 대기하고 있다. 마침 또 그 세 명이 거기 있어가지고. 응. 만약에 세 명이 안 가면. 기다리잖아. 아니, 150불 지금 우리가 타고 오는 그렇지, 그래. 셋이 150불. 그럼 우리가 좀 비싸게 오는 거지. 그렇지. 근데 원래 우리가 한 사람이 150불 시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50불 내고 와도 되지. 지금 얼마나 줄 세이브 한 거야? 그렇지. 잠깐만. 150. 아, 저쪽에서 타면 150불. 450이. 근데 오늘은 여기서 버클이라고 합의했어. 저쪽에서 타고 사이트까지 갔으면 300원이 300원이야. 75원에 이랬어. 그러니까 75원 했으니까.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사이트까지 쫙 나와버리지. 다르지, 다르지. 아, 거기 달라요? 거기는 30분 타요. 그리고 우리가 짐을 갖고 갔으면 그냥 가서 배 타도 될 뻔 했는데. 짐만 갖고 왔으면 배 타도 됐는데. 아니, 가니까 짐 그냥 배 타고 나오고 싶더라. 그치? 그리고 마음도 그렇다니까. 그러니까 마음이. 근데 나는 또 그 짐을 갖고 끝까지 갈 수가 없었어. 그러니까. 내가 몸 가는 거. 아유, 힘들어, 권사님. 권사님, 그 배낭 갖고. 아니, 그 텐트. 텐트 때문에. 이제는 알았다니까. 아, 여름에는 텐트 필요 없고 자리만 정하고 바닷가 가서 파라솔을 하나 빌리고 거기서 놀면 놀고 먹고